그림을 어떻게 팔까요? 경매사상 최고가 정말 핫했던 작품들. 이 세상에 있는 예술품 중에 가장 비싼 작가 5천억 원에 호크니, 제프 퀸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진짜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의 희망, 우리의 호크 이지훈 박사님. 예, 벌써 여섯 번째 이제. 예, 저희가 5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아하. 아 그렇습니까? 5분 응선이요. 저희 한 100회 예상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휴. 땀이 납니다. 어떤 부분이 땀이 나시는 거죠? 네. 저 방송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네. 지난 해 차부터 우리 선생님이 자꾸 저희를 손절하시려고. 네. 어느 순간 본전 생각이 나셨는지 이게 너무 이제 알찬 꿀팁들을 아 이렇게 계속 전달해 주셔도 되나.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술품 하면 실은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는 부분들이 늘 경매 장면들이 꼭 나와요. 네. 아, 그렇죠. 고가의 미술품도 놓고 네. 다 이렇게 하나씩 들고 해서 네. 도착한 사연부터 어허. 소개해드리고 바로 질문을 좋습니다.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경매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미술품을 사고 사이트에서 온라인 경매도 판매까지 해봤는데요. 현장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오프라인 경매의 세계도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경매에 작품을 내놓거나 응찰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경매엔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참가할 수 있냐 요 질문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네. 제 작품을 소더비에다가 팔고 싶은데 네. 아 그려놓은 건 있어요? 아 뭐 있긴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사고 싶은 분이나 네. 아니면 진짜 나의 작품을 경매에 올려오고 싶은 네. 분이나 다들 참여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요? 네. 경매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역시 나와는 거리먼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Oh My Art가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림을 어떻게 팔까요? 라고 생각하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곳이 경매 회사입니다. 이런 데를 뭐라 그러죠? Secondary Market, 2차 마켓입니다. 그림을 맨 처음에 사는 곳 1차 마켓, 그 다음에 그림을 파는 곳 2차 마켓. 일단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아트 경매를 다루기에 앞서서 네. 경매 사상, 최고가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말 핫했던 네. 작품들. 네. 저도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호크니. 아, 우리 형님. 호크니 선생님의 작품은 경매에서 어느 정도 좀? 2018년입니다. 나 2000억이라는 줄. 2018년에 나온? 2018년에 나온. 이 작품. 이거 제목 알고 있습니다. 자화상인가? 예술가의 초상. 이 호크니의 작품은요. 정말 직접 가서 보면 이 세계 마법사 같이 햇빛에 그 페네트레이팅 되는 그러한 색깔들, 저 산 그림 9,030만 달러. 9,030만? 거기에다가 커미션 프라이스를 25%를 더해야 돼요. 25%? 그러면 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세기의 옥션이다라고 2018년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